부려 먹어요. 나도 은호 데려다가 똑같이 부려 먹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? 너 은호 일로 와. 누굴 데려가요? 정 데려가고 싶으면 딸하고 애나 데려가세요. 은호 안 가면 애도 못 데려가요. 대기 거졌으니까 할머니가 키우세요. 야 김은호, 나 이제 못하겠어. 너무 힘들어. 지연이 네가 키워. 같이 책임지자고 해놓고 그런 법이 어딨어? 그럼 우리 엄마 말대로 따라와. 싫어 그건. 엄마, 엄마가 시안이 키워줄 거지? 말 같은 소리 해 이놈아. 둘 다 데려가세요. 그렇게는 못하겠네요. 데려가요. 가라고요. 죽어도 못 데려가요. 둘 다 데려가세요. 못 데려간다고요. 데려가라니까요. 못 데려간다니까요. 시안이랑 얘랑 다 데려가세요. 아이고 어이없어 진짜. 어이없는 건 저예요. 한참 공부를 해야 할 나이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실수로 부모가 된 경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사회적인 편견이 만만치 않습니다. 이명숙 위원님, 10대 청소년도 혼인을 할 수 있나요? 민법상 만 18살이 되면 혼인이 가능하긴 하지만 20살이 안 된 미성년자들은 부모의 동의까지 받아야만 혼인이 가능합니다.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게 된다면 숨기려고만 하는데 임신한 초기부터 부모나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 상의를 하고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 만일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쉼터 등 미혼모 관련 시설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. 네, 요즘 10대 미혼모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가 많다죠. 백 위원님, 성교육이 최선의 예방책이 되겠죠? 그럼요. 우리나라도 첫 성경험의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준비 안 된 성관계와 임신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순결만을 강조한 성교육은 실제 미국에서 10대 임신과 낙태, 또 미혼모 수를 더 증가시켰다는 보고가 있죠. 무조건 안 된다는 말보다는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피임법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. 현재 양측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 감정에 오히려 아이들을 궁지에 내몰고 있습니다. 어린 부부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무엇보다 부모의 도움과 배려가 절실합니다. 낙태와 리틀 마음의 기로 앞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모습 칭찬해야 마땅합니다. 하지만 한 번 실수로 아무런 준비 없이 책임만 지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칭찬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. 그리고 어린 부부의 선택에 차가운 편견으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학업 지원과 그리고 직업 교육 등 사회적인 복지를 받도록 하는 게 좋겠죠? 자, 그럼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?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아, 이 동네 사는 애기 엄마. 참 운기 좋네요. 지금 이혼한 며느리랑 뭐 하시는 거예요?